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제주도에 관한 좀 재미있는 지금까지 몰랐던 그런 제가 몰랐고 여러분은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그런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한겨레에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여러분 한라산에 선작지와 돌탑이라는 게 있대요. 아,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데 뭐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인가 싶은 제주도니까 아마 방언이겠죠? 그죠? 제주도 사투리인 것 같은데 돌탑이 있는데 이게 용암 상승 작용의 결과물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제주도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렇게 생긴 그렇죠 그런 섬이죠. 그래서 현무암으로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그죠? 우리가 잘 그런 거는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이런 건 전 처음 봐요. 근데 이게 선작지와 돌탑이라는데 여러분 보시면 누가 막 쌓아 올린 것처럼 이렇게 돌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니 어떻게 신기합니다. 그렇죠? 왠지 이게 전설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제주 한라산 선작지와 일대 인위적으로 쌓은 돌탑처럼 보이는 용암 돌탑들이 튜뮬러스로 만들어진 독특한 화산 지형으로 조사됐다. 튜뮬러스가 뭔지 모르겠네요. 튜뮬러스 나와 있는 설명이요. 튜뮬러스는 용암이 흐르면서 먼저 식은 용암의 표층이 그 아래를 흐르는 용암에 의해서 밀려 올라가는 용암 상승 작용 때문에 봉분 형태로 솟아오른 독특한 화산 지형을 말한다. 오, 그렇구나. 예. 이 튜뮬러스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용암이 흐르면서 이제 먼저 식으면 고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게 이렇게 위에 표층에 그죠? 용암의 위쪽에 있으면 그 아래를 흐르는 이제 용암이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죠.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제주도 세계유산 본부는 한라산 해발 1500에서 1700m 선작지밭 일대에는 140여 곳의 용암 상승 작용에 의한 튜뮬러스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0개나 있네요. 예. 이들 지형은 주변에 견져서 평균 5m 이상 높고 꽤 높네요. 생각보다. 최고 15m까지 솟아있기도 하며 이 가운데 30여 곳은 돌탑과 같은 전형적인 용암 돌탑의 형태를 갖는다. 신기하다. 저 돌탑 비슷하게 생겼네요. 제가 여기 지금 저 장흥 전라남도 장흥이라는 데 살고 있는데 여기 천관산이라고 하는 돌입 공원, 천관산 국립 도립공원이 있는데 천관산 올라가다 보면 그건 이제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탑을 쌓았거든요. 네, 그것처럼 보이네요, 진짜로, 그렇죠? 돌탑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라산 영실 코스에서 윗세 오름을 오를 때 보이는 선작지밭에서 이처럼 사람의 손길로 쌓은 것처럼 보이는 돌탑들이 튜뮬러스다. 그동안 튜뮬러스는 용암류 앞쪽의 전진 속도가 늦어져서 뒤에서 밀려오는 용암에 의해서 그 표면이 부분적으로 밀려 올라가는 현상으로 경사도가 1에서 1.5도 정도 되는 제주도 해안의 완만한 지대에 주로 분포한다. 야,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나 세계유산본부가 조사한 결과 선작지밭 일대 튜뮬러스 및 이와 관련된 지형들은 한라산 고지대에 분포하는 독특한 사례이며 신기하다. 경사도가 8, 9도로 해안지다보다 상대적으로 급한데도 튜뮬러스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튜뮬러스가 그 형성되는 지금 지형보다 더 급격한 경사도를 가진 데서 지금 발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이한 것이고 제주도의 어떤 그 명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이러한 독특한 현상은 선작지와 일대의 용암이 저지대 해안의 용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점성이 커서 고지대의 경사도가 급한데도 잘 흘러가지 못하고 밀려 올라가는 용암 상승작용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용암이 이렇게 굳었을 때 점성이 낮으면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급하면 그 점성이 만약에 약하면 액체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진짜 그냥 고지대에서 그냥 바로 흘러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주도의 선작지밭에 있는 그거는 용암이 점성이 커서 끈적끈적하니까 이렇게 물론 점성이 커도 흘러 내려가긴 하겠지만 조금 그겠죠 속도가 늦어지겠죠. 근데 그 내려가는 도중에 이제 굳어버리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경사가 급한데도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제주도의
서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신기한 그 튜뮬러스 구조다라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주도에 관한 또 특이한 하나의 현상, 그것을 정보를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